1960년 대의 캐나다 국방장관을 역임한 폴 헤리아 씨는 지구에 이미 네 종류의 외계인이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외계인은 단 네 종류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헤리아 씨에 따르면 확인된 것만으로도 무려 82종류의 외계인이 존재한다. 이번에는 헤리아 씨가 꼽은 82가지 외계인의 하나인 마이터를 소개하자. 온라인 외계인 목록 싱크 오브 티 데이리언즈에 따르면 마이터는 인류에게는 미지의 별자리에서 온 가장 흉포한 성격의 외계 지적 생명체의 일종이라고 한다. 피부가 칙칙하고 신장은 인간과 같은 정도의 개체도 있고 1m 미만의 개체도 있다고 한다. 양성의 수명은 120년 정도, 두 개의 지구와 비슷한 화학 조성을 한 별에 살고 있으며 각각 지표의 3분 위 2가 물에 덮여 평균 기온은 지구보다 30이 높다고 한다. 인구는 400만 명 정도인 것 같다. 그들은 태구부터 지구를 종종 방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천 명을 납치, 마지막으로 마이터가 지구에 온 것은 2006년으로 비교적 최근이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10명이 인간을 납치해 갔다고 한다. 납치된 사람들은 노예가 되거나 인체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인류의 납치가 아니라 지구의 식민지화에 있다. 원래 마이터는 다른 행성 문명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기생형 외계인인 것이다. 이미 지금까지 26개의 행성을 식민지화하고 다음 타겟이 지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강력한 외계인, 예를 들어 악튜리언 등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그들의 힘의 차이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류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다. 예전에 우주 물리학자 던컨 호간 박사는 우주에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전략적 행성 간 동맹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지구는 우연히 원시적인 문명과의 접촉 금지를 철저히 하는 보수적인 동맹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외계인의 침략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악튜리언들은 지구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보수적인 동맹의 측으로서 마이터는 접촉 금지 조약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동맹의 편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류로서는 꼭 악튜리언들이 노력해 주었으면 싶지만 마이터도 비교적 강한 동맹에 속해 있다는 소문도 있어 향후 우주 정세가 어떻게 굴러갈지 알 수 없다. 그저 평화가 유지되는 것을 바랄 뿐이지만 한시라도 빨리 지구의 과학 수준을 끌어올려 그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